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롬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브롬톤 G라인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죠. 원래 이 브롬톤 G라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루머가 돌긴 돌았었는데 실제로 5일 전인가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궁극의 브롬톤이 될 것인가, 브롬톤 G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라인의 G가 약간 그래블바이크 요런 거를 상정한 거다 요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약간 아웃도어 느낌? 약간 조금 거친 곳을 이렇게 달리는 이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맨날 브롬톤 욕을 할 때 가격은 비싼데 혁신이 없다, 맨날 똑같은 짓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조금 관심이 갑니다. 그럼 이 브롬톤 G라인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롬톤 G라인 The most versatile bike in the world. 이것만 봐도 진짜 약간 애플스럽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바이크다. 게임 체인징 컴포트, 새로운 프레임, 20인치 휠, 가장 넓은 핸들바와 타이어, 풀사이즈 바이크와 같은 편안함을 준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죠. 와, 이 핸들포스트 꺾이는 각도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핸들포스트 꺾이는 각도. The most capable Brompton ever. 25,000km 주행 테스트 했다고 하고요. 왼쪽 사진 같은 것도 보면은 요 G라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험한 길, 임도 느낌? 임도라고 하긴 좀 그런가? 더스티 싱글 트랙, 비에 젖은 길 요런데도 문제없다. 이건 이제 요번에 디스크 브레이크도 채용이 되고 타이어도 기존의 CT용이 아니라 좀 더 험한 지형용 타이어가 탑재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20인치 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시마노 알파인 허브 기어, 요건 이제 8단 들어갔다고 하고요. 와이드 플랫폼 페달에 아마 왼쪽만 아마 QR로 탈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 핸들바랑 에르고 그립 탑재됐죠. 아, 이놈의 에르고 그립.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에르고 그립 채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요번 G라인에 탑재가 됐네요, 에르고 그립이. 제가 진짜 에르고 그립 안 쓰시는 분들에게 알리에서 파는 2-3천원짜리 에르고 그립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꼭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손목이랑 팔의 피로감이 달라, 에르고 그립은. 그리고 슈퍼라이트 새들도 탑재됐다고 하죠. 와, 그리고 요번에 브롬톤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사이즈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처음으로 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브롬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브롬톤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컸다, 아니면 너무 작았다 요런 분들은 요번에 요 브롬톤 G라인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정말 내 몸에 딱 핏되는 그런 느낌의 브롬톤을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 맞춰서 나왔겠죠? 기본적으로 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다를 거고 C포스트는 스탠다드, 익스텐디드, 텔레스코픽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텔레스코픽이 살짝 걱정되네. 약간 2단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무게도 올라갈 거고 텔레스코픽이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근데 뭐 183에서 198? 이건 좀 너무 크긴 하다. 더군다나 요번 G라인에는 일렉트릭 라인도 같이 있어요. 앞에 요 백이 있는데 요건 백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건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요 일렉트릭 라인을 구매하시면은 앞부분에 프론트 백 장착이 안 된다, 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브롬톤 G라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와, 이거 보세요. 품절 품절이야. 무게는 14.8kg, 13.9kg, 16.1kg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겁다. 20인치기도 하고 그래블 바이크에 걸맞는 강성을 주려면 어느 정도 튼튼해야겠죠, 프레임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 무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도 무게는 살짝 아쉽긴 하네요. 뭐 디스크 브레이크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20인치 되면서 걱정했던 게 있거든요.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일까? 요게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아무리 브롬톤이라고 해도 20인치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 접었을 때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각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치솟은 요런 모양으로 홀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죠. 요 부분이 살짝 아쉽고 요게 싫으시다면은 요 리어랙이 없는 모델을 고르시면 돼요. 리어랙이 없는 모델은 그나마 조금 더 예쁘게 접힙니다. 요것도 완벽하게 예쁘다고 할 순 없는데 요건 이제 기본적인 타이어 크기가 20인치이기 때문에 일반 브롬톤 16인치처럼 완전 예쁘게 정사각형으로 폴딩 되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차이가 느껴지죠? 리어랙 모델, 리어랙 없는 모델 요런 식으로 접힐 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 이건 너무 꼴보기 싫어 요런 분들은 이제 리어랙 없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리어랙을 싫어하기 때문에 리어랙 안 달린 모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G라인은 요번에 8단 기어가 들어가요. 가격은 2399유로다. 2399유로가 얼마냐? 대략적으로 한화 356만원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356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브롬톤이 비싸요. 보시면은 국내 C라인 6단 렉 달린 모델도 280만 원 요렇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에 20인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거를 생각해 보면은 2399유로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 같은데 요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 350만 원은 아무것도 계산 안 했을 때 350만 원이고 얘도 실제 국내에 수입돼서 들어오면은 한 4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국내에서 잘 팔고 싶으면은 390만 원, 아니야 우리 받을 거 다 받고 팔래 요런 느낌이면 아마 420만 원 요 정도에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G라인을 국내에서 구매하시려면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된다. 하지만 일반 가장 스탠다드한 C라인도 거의 300만 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은 요 G라인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G라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포크도 바뀌었죠. 그래블용으로 포크도 바뀌었고 약간 T라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포크예요. 아마 강성을 위해서 바꿨겠죠. 그리고 핸들 포스트도 이런 느낌으로 꺾여 있고요. 뒤쪽 리어 프레임 형상도 바뀌었고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 기어도 스토미 가처에서 시마노 알파인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뀐 브롬톤 G라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그래블 바이크답게 물통 케이지 구멍도 뚫려 있어요. 요 핸들 포스트 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20인치 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와이드 페달, 와이드 핸들바, 에르고노믹 그립 이렇게 바뀌었고요. 워터보틀 케이지, 알루미늄 포크, 그리고 슈발베 지원 올라운드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약간 디자인 자체는 슈발베 빌리 봉커 고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사이즈 고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요. 비곤 라이드 필 컴팩트 인 사이즈. 야 약간 20인치가 되니까 좀 든든해 보이긴 한다. 20인치가 요런 식으로 이제 라이저바, 와이드 라이저바가 들어갔고요. 보시면 무게는 13.9kg. 요거는 이제 가장 가벼운 모델이에요. G라인 중에 리어렉 안 달린 모델. 기어는 8단 들어갔고요. 역시나 스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포크가 알루미늄 포크가 들어갔죠. 여기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크 디자인이 일반적인 브롬톤 포크랑은 다릅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브롬톤 포크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요 포크가.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블 바이크 용도로 쓰기에는. 그래서 아마 포크를 알루미늄으로 바꾼 것 같고요. 에르고노믹 그립 썼고 슈퍼라이트 새들에, 그리고 이번에 시트 클램프도 바뀐 것 같아요. G라인 알루미늄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이랑 다른 시트 클램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체인셋은 54T고요. 시프터, 드레일러 전부 다 시마노 알파인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시마노 알파인 내장 기어는 아마 브롬톤에서 처음 쓰는 거죠. 기존에는 계속 스토미아처 쓰지 않았었나?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G라인에서 처음으로 요 시마노 알파인 내장 기어를 쓰는 것 같아요. 애초에 8단이 없었죠. 브롬톤에 6단이 최고였죠. 물론 이후에 브롬톤 12단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장 3단 외장 4단으로 구현한 12단이었고요. 요건 이제 내장으로만 8단을 구현한 거죠. 보시면 요 모델이죠. 알파인 인터널 기어 허브 디스크 브레이크 8단 아마 요게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리어 휠 프론트 휠 20인치 좋다. 그리고 슈발베 지원 타이어가 들어갔죠. 아마 요 모델일 거예요. 슈발베 지원 올라운드 타이어. 요런 식으로 이제 촘촘하게 트레드가 박혀 있습니다. 아마 모래나 자갈 같은 게 많아서 슬립이 일어나기 쉬운 산길, 임도 요런 데서 최대한의 그립력을 주기 위해서 요런 타이어를 탑재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텍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에 140mm 로터 탑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요 브롬톤 G라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브롬톤 16인치로도 막 여행 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아 그래도 16인치로 짧은 여행은 괜찮지만 정말 장거리 여행, 뭐 해외여행, 세계여행 이런 거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기존 브롬톤은. 근데 아마 요 G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즈도 커졌고 기어도 내장 기어 8단이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탑재됐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여행용 브롬톤으로는 최고의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유사 브롬톤 만들던 업체들에서도 20인치 트라이폴드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달린 트라이폴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20인치면서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달린 모델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올리의 룸바이크에 디스크 브레이크 달려 있었고, 그리고 DDGK에서 팔았던 민트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있었어요. 그것도 16인치였고 20인치 모델은 DDGK 커스텀, 그리고 티티카카 타입 Y였나? 그 모델이 이제 20인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모델에서는 아마 디스크 브레이크가 없었죠. 그리고 유사 브롬톤 만들던 업체들에서 내놓았던 20인치 모델들은 기존의 16인치 트라이폴드에서 사이즈만 키워놓은
그런 느낌의 20인치였는데 요 브롬톤 G라인에서 나왔던 20인치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인치용으로 프레임이라든지 요 핸들 포스트 꺾이는 각도, 요 포크, 그리고 리어 프레임 요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재설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16인치 브롬톤 모델들은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좀 험한 길을 탄다거나 그런 걸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한다거나 조금 험하게 탔을 때 아, 이 프레임으로 괜찮을까? 좀 걱정되는데?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저도 봤거든요, 실제로.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타진 않지만 좀 험한 길 아니면 좀 급격한 다운힐 이런 데서는 좀 겁이 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아마 이 20인치 G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 슈발베 G1 타이어 상당히 컴포트해 보이거든요. 속도는 좀 덜 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장거리 여행 시에 피로 완화 이런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맨날 브롬톤 혁신 없다, 맨날 똑같은 짓만 한다, 색깔 놀이만 한다 이렇게 욕을 좀 했더니 오랜만에 브롬톤에서 새로운 타입의 바이크를 내놓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유사 브롬톤 업체들이 20인치도 했었고 디스크 브레이커도 넣어놨었고 딴 데들이 했던 거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브롬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거의 400만원대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비싸긴 한데 원래 브롬톤은 제일 싼 것도 300만원이었어. 거기서 한 100만원 추가해가지고 G라인 구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요 G라인 구매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브롬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전부 품절 중이고 요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런 브롬톤의 신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새로 나온 브롬톤 G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괜찮게 나온 것 같고 기회가 되면 한번 시승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